키워드 쟁점명 가지고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316번부터네요. 자,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의 기속력 의미가 자, 국가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고 봤죠? 자, 입법부나 행정부에 있어서는 자, 행위규범, 자, 최대한 국가 재정에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행위규범, 행위지침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헌법재판소가 입법부 행정부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 최소한의 그 보호 가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통제 규범으로서 이제 작용하죠. 따라서 이렇게 인간다운 생활 권리의 기속력은 입법부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행위규범이냐 통제규범이냐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고요.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의 성격은 입법을 통해 구체적 권리화가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사회권적 기본권은요, 자, 입법 형성이 필요하다. 자, 헌법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만큼 사회보장을 인정할 것인가, 사회보장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거는 자,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 입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좀 광범위하게 인정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도 이제 과소보호금지에 의하게 되죠. 자, 입법을 통해 구체적 권리화가 된다. 자, 두 성격. 혼재된 연금수급권, 자, 사회보장수급권 성격과 자, 재산권 성격이 혼재되어 있죠. 구체적 형성에 있어서는 어느 한 성격에 중점을 둘수 있다고 보죠. 자, 사회, 국가, 원리에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자, 헌법 요조 34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부터 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도출되는지, 이렇게 구체적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요 헌법 조항의 의미는 자, 일반적인 의무를 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장애인에 대한 보호에 있어 일반적인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이렇게 구체적인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 여부 심사기준 좀 전에 봤듯이 과소보호금지 원칙 적용된다고 했죠. 광범위한 입법 자유가 인정되니까 이거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으로 심사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 보장 여부를 생계급여, 특별법상의 일반의 생계급여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죠. 생계급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종 타법, 다른 법에 의한 각종 급여와 부당 감면, 혜택 이런 거다 포함해서 심사해야 된다고 보죠. 이거 가지고 생계급여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거 다 합쳐서 판단해라. 따라서 생계보호 수준이 최저생계급여 못 미친다 하더라도 다른 급여 합치고 보니까 인간다운 생활 권리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게 된 거죠. 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가족, 혼인과 가족생활인 36조 1항, 행복추구권의 10조,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 37조 1항에 의해 도출된다고 봤죠. 자녀 교육권은. 자녀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교육 권한은요.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함께 권한을 갖는다고 그러죠. 국가 부모가 학교 교육에 관하냐 함께 교육의 권한을 갖고 학교 밖에서는요 부모의 권한이 국가의 권한보다 우위에 있다. 자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 권한은 부모가 갖는 건데요. 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학교 교육 제도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국가 권한도 같이 갖는다.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했죠. 따라서 교원은 수업을 거부할 수 없다. 학생의 학습권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죠. 미성숙한, 아직 미성년자지만 인격체로서 인정을 해야겠죠. 교육.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관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거기서부터 유출된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죠.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수능을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느냐? 교육받을 권리 제한이 아니라고 했죠? 교육받을 권리 제한이 아니라 원하는 교재를 못 보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자유로운 발언권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 이런 거 다, 이런 것부터 도출되는 그 인격 발언권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죠.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모집 지원 제한이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수시 모집 거의 50% 넘는다 그랬는데, 요거 검정고시 출신자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많다. 따라서 요건 교육받을 권리 침해다.
검정고시 합격자 재응시 제한하는데 심사 기준. 자, 이거는 방해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죠. 그래서 이건 자유권자 성격이 있으니까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 기준으로 했다.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봤더니 자, 재응시 제한하는 건 자, 경과 조치도 없이 갑자기 전면적으로 제한한 거니까 이거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의무 교육 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자, 수업료, 입학료, 자, 교원의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서 자, 취약에 필요한 거, 수학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 개발 사업자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는 의무교육 무상 원칙 위배이냐? 위배되지 않나 봤죠? 자, 반드시 무상으로 한다는 게 조세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공동체 전체 부담으로 가라. 따라서 이 개발 사업자는 학교 용지에 필요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니까 이 사람에게도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하는 거 이건 무상 원칙 위배 아니다. 급식 경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의무교육 무상 원칙 위배 되느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급식은. 자, 일단 급식은 무상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했죠. 부차적인 인성 교육에 포함되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거. 자, 이거 학교 운영 지원비는 자, 교원의 인건비로 쓰인다고 했죠, 일부가. 자, 그러다 보니 요거는 자,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건 무상 원칙,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된다. 자, 근로의 권리네요. 자, 근로의 권리에 근로기회에 제공 요구할 권리 포함되는지 포함된다고 했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기회에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회 제공 요구할 권리도 포함된다. 자, 일할 환경, 일할 자리가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거로서 인간의 권리니까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수 없다고 봤죠. 자, 이걸 비교할 때 근로상권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될수 있다. 자, 근로의 권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 지급하도록 한 거. 자, 이것이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출국한 다음에 주는 거라겠죠. 출국 만기 보험금은 퇴직금의 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근로 조건이니까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되고요. 근로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지만 불법 체류 양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근로의 권리에 직접 일자리 청구나 생계비 지급 청구, 자,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생계비 지급 청구, 이런 거는, 자, 34조에 의한,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로 통해서 이제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의 권리로부터는 나오지 않는다. 자,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해고예고에서 제외한 건, 자, 이거는, 자, 일용 근로자니까요. 일용직은 그날그날 계약이 갱신되는 사람이라겠죠? 자, 그러다 보니 3개월 미만은, 계속 고용할 그런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해고에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여, 자,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근로연도 중도 퇴직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거. 자, 요 중도 퇴직, 근로연도 중도 퇴직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연차 유급 휴가 보장하지 않는 건, 자,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1년 이상 넘어가는 그 중도 퇴직자니까, 그 전해에는 받은 연차 유급 휴가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입법 형성이 인정되죠? 입법 형성 일탈한 게 아니다. 따라서 근로 권리 침해 아니다. 자,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 자, 해고 예고 적용 제외한 거. 이거는 근로 권리 침해라고 봤죠? 자,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는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할 그런 예측을 할수 있죠? 그런 신뢰가 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자, 해고 예고 적용 제외하면 안 되겠죠? 해고 예고 해줘야 된다. 자, 헌법 32조 6항에 우선적 근로기에 요거 엄격해석 한다고 했죠. 물리 해석한다.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따라서 유가족은 전물 군경의 유가족만 의미한다. 자, 노조가 입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자, 이런 거는 자, 단결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 결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고 했죠. 단결권이 아니다.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 포함된다. 적극적 단결권만. 소극적 단결권은 그래서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봤고요. 따라서 적극적 단결권과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충돌할 경우에는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단결권을 좀더 중시했죠.
적극적 타격권이 좀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타격권은. 자,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와 대등한 관계가 될수 있도록 이 적극타격권이 보호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조금 더 중시했다. 청은 경찰의 근로상권을 전면 제한하는 거. 이거는 근로상권 침해라고 봤죠. 자, 일반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청은 경찰은 일반 근로자인데, 자, 단결권을 맞아도 근로상권 전면 제한하는 거니까 이거는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근로상권 침해라고 봤고요. 자, 해직 교원을 교원 노조로부터 이제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거. 자, 이거는 단결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해직 교원들도 이제 일반적인 노조 가입은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교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자, 교원들로만 재직 중인 교원들로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따라서 이거는 단결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대학 교원, 대학 교원의 단결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이네요. 자, 이건 두 개를 나눠서 본다겠죠. 자,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했고요. 자, 공무원인 대학 교원은 입법 형설 이탈 여부로 심사를 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심사 기준은 달리 봤지만 둘 다, 자, 공무원이든 공무원 아니든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 전면적으로 제한한 거, 이건 단결권 침해라고 봤죠. 예, 근로상권을 전부 다 단결권 맞아도 제한한 건 이거는 단결권 침해한다. 특수경비원 경비 업무 저해하는 일체 쟁행위 금지가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총 들고 막 무기 들고 경비하는 거니까. 요 일체 쟁요 경비 업무 저해하는 요또 수식어도 있고 하니까 한정적으로 쟁행이 금지하는 거니까 이거는 단체 행동권 침해 아니다. 자, 항경권은요. 자, 종합적 기본권 성격 가지고 있대. 종합적 자유권으로 성격. 자,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그런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격과 자,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보호하게 달라 청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의 성격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인인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가진다고 했죠. 생명 신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도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갖는다. 환경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자, 보호 의무 위반 심사 기준. 자, 가사보호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했죠. 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가족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라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36조 1항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리고 행복추구권 10조에서 당연히 나오고요. 36조 1항에서 보호되는 혼인. 이 혼인에는 법적으로 승인된 혼인만 포함된다고 했죠. 따라서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해죠. 자, 부부 자산소득 합산소. 가세 제도. 자, 홀인했다고 해서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가세하도록 한거 누진세 적용돼서 세율이 엄청 높아진다고 했죠. 자, 이거는 혼인으로 인한 차별이 극심한 경우다. 따라서 36조 1항 위반이라고 봤고요. 자, 혼인 종류 출생자 전남편 친생 추장하는 거. 자, 이건 친생 부인의 소로 인해서만 친생을 부인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엄격하게 가는 거이고 요새 같은 경우에 또 유전자 검사 쉬워졌으니까 자, 이거는 친대주장하는 거 하면 안 되겠다. 따라서 혼인에 관한 기본권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육아휴직 신청권은 우리 헌법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건 법적인 권리다. 자, 헌법적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일 뿐이다. 자, 보건에 관한 권리가 국가에 급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지, 야, 그렇다고 봤죠. 자, 보건에 관련 권리도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된다. 국가는요, 소극적으로 보건을 침해할 의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건원칙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거. 자, 이것이 국민의 보건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자,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보건권 보호를 위해 오히려 이건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보장하는 거라고 봤죠. 자,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치료감호 청구권을 본인 치료감호 대상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게 국가보호의무 위반이냐? 보호의무 위반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가사보호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겠죠. 다른 법률이 있어요. 정신병에 관련된 다른 법을 통해서 치료감호 대신에 다른 입원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치료감호 청구권 인정할 필요 없다고 봤죠.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회 청원할 수 있다고 개정법이 이제 요 예, 개정이 됐죠. 법이 개정돼서 의원을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회 청원할 수 있다. 자, 청원 사항에 이유를 명시해야 되냐? 재결세에 준하는 이유 명시할 의무? 아니면 청원 내한 내용대로 그 내용대로 결과를 통제할 의무가 있냐? 그렇지 않다고 봤죠. 심사해서 그냥 처리 결과 처리했다 이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통지할 의무만 있는 거지. 뭐 이유를 명시하거나 청원한 내용대로 결과를 통제할 의무 이런 건 없다. 자, 점심 절차가 필요적인 경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점심 절차에 사법 절차가 전용 준용되지 않으면 자 이거는 재판 참관 침해한다고 봤죠.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 받을 권리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나 봤죠? 자, 이 재판 받을 권리는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라고 했어요. 따라서 국민 참여 재판은 요 재판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비상 계엄한 시에는요, 군이 아닌 국민도 군사법원 재판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자,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가늘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모든 사건에 대법원이 재판을 받을 권리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자, 신급 제도 같은 경우는요, 재판 청구권, 청구권 절차적 권리죠. 자, 이런 거는 입법자가 형성할 수 있다.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한정된 사법자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자, 재판의 적정, 신속에 대한 그런 법익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런 거는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대법원이 관장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형사 피해자에게 약식 명령을 고지하지 않는 게 자, 재판 절차 질서가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약식 명령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고 좀 경미한 범죄니까. 자, 그리고 형사 피해자가 또 이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나 의견 제출할 그런 기회가 있다. 마련돼 있다. 따라서 약식 명령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 절차 질서가 침해는 아니라고 봤고요. 심리 불속행 상고기가 판결시 이유 생략 가능하도록 한게 재판 참관 침해냐? 자, 가도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 심리 불속행 제도가 마련됐다고 하죠. 따라서 요게 상고기가 판결했을 때 자, 이유 명시하지 않도록 한 거는 네, 법령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봤을 때 네, 그거는 좀 타당하다고 봤어요. 따라서 재판 참관 침해 아니다. 자, 재판 청구권에 헌법재판에 포함된다고 했고요. 따라서 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니까 자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뽑아야 될 자기 의무가 있다고 했죠.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자 법관 면접에서 모든 증거조사 자 공격 방어의 기회가 보장될 것을 요한다. 이렇게 공격 방어 기회 보장이 이게 핵심적 의미라고 했죠. 공정한 재판에. 즉시 항고기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이 재판 정거 침해한다고 했죠. 너무 짧다. 3일로는 너무 짧다. 채취 영장을 발부할 때 DNA 채취 영장이죠. 의견 진술이나 구제 절차 두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재판 정거 침해한다고 봤어요.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시간 및 횟수 제한한 거. 자, 소송 상담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복잡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접견 시간 30분 이내에 뭐 사회 제한한 거월 이건 너무 짧다. 따라서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 자, 변호사 접견 수용자의 변호사 접견을 자, 접촉 차단 시설에서 하도록 한 거. 자, 이것도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접촉 차단 시설에서 있으면 서류 보여주고 이게 의견 나누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 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필요적 재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거. 야, 이거 재판 청구권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침해하지 않는다. 자, 징계 재심위원회가 독립 된또 공정한 기관이라고 봤고요. 이 절차에 네, 행정심판법상의 심리 절차가 적용되니까 사법 절차에서 준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판 참관권 침해는 아니다. 빈곤을 이유로만 해서 소송 비용 집행 면제 시청 가능한 게 재판 참관권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빈곤 이유로만 소송 비용 집행 면제 신청 가능하도록 한 거. 자,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할때 이미 다른 사유도 다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집행면제 신청 시요 이유로만 빈곤의 이유로만 집행면제 신청하도록 한게뭐 재판적으로 치면 아니라고 봤고요. 예, 좀 전에 얘기했죠. 자,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할 국회의 자기 의무는 예, 국회에 있다. 따라서 이거 자기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위헌이라고 봤고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제기 못하도록 한 경우 이건 두개 나누라고 했죠. 중상해인지 아니면 중상해가 아닌지 요두개 나눠서 재판 결과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자 비전과자 전과자 말이 양성한 거 맞기하고 종합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서 중상해인 경우 아닌 경우에는 재판부 절차 지수가 침해 아니고요. 중상해인 경우에는 재판부도 진술을 해 필요가 있다고 바꾼 거죠. 따라서 중상해인 경우에는 재판부 절차 지수가 침해한다. 형사보상 청구권이네요. 형사보상 청구권은 구금되었던 형사 피의자 그리고 형사 피고인, 형사 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 피의자도 이제 들어갔죠. 주체로 형사보상 청구권자, 우리 헌법상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둘다 가능하다. 구금되었으니까요. 신체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보상이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은요, 그 안날부터 3년, 확정 시부터 5년이라고 했어요. 3년, 5년.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조항이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죠. 단신 재판으로 한 거는요,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라서 잘못된 결정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불복 금지 조항, 형사보상 청구도 침해하고 재판 청구권도 침해한다. 보상 청구 기간을 예전에는 이제 확정 시부터 1년으로 했죠. 지금은 이제 5년으로 바뀌었는데 확정 시부터 1년으로 한건 너무 짧다. 1년 너무 짧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형사보상 청구 침해한다 맞고요. 형사보상 청구권 제한으로 침해되는 기본권, 신체의 자유, 요 침해라 연관됐죠. 구금이니까 사유가 구금되었던이니까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다. 형식상 무죄 재판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권 인정할 수 있다고 봤죠. 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공소장 변경해서 좀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있죠. 공소장 변경으로 그런 경우에는 무죄 재판이 없지만 이미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서 형기 오래 산 사람은 형사보상 청구권 인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행위 후 근거 법률이 이행 결정된 경우, 이 행위 당시에는 이행 결정이 안 됐으니까 유효한 법률이었죠. 그런 법률에 따라서 행위한 거는 이제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비권력적 자금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고 봤죠. 관리작용이 포함되죠. 관리작용.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공익사업 같은 거 하니까 그런 건 이제 비거래처 자금도이라도 포함된다. 다만 이제 사경제 주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긴급조치 상황에서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부풀리게 한 거니까 고의 또는 과실 예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죠. 고의 또는 과실 예를 인정하면 소극적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요, 현행 헌법에서 최초로 들어갔다 그랬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냐? 법인은 될수 없어요. 왜 그래요? 범죄 피해자 구조는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자만 할수 있죠. 생명 신체에 대한 주체가 될수 없으니까 법인은 안 된다. 외국인은 이제 서로 상호 보증한 경우에는 할수 있다.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간이에요. 신청 기간은 안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라고 했죠. 3년, 10년. 범죄 피해 구조금 소멸 시효는요. 구조 결정이 송달된 부터 2년이다. 1년이 아니고 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했죠. 선임 방법으로 돼 있긴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다. 선거권이 포괄적인 입법권에 유보하였는지 아니라고 했죠. 선거권 입법 유보가 돼 있긴 한데요. 법률 유보로 규정돼 있긴 하지만 법으로 구체화라는 거지. 법률에 의해서만 선거권이 인정된다는 거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지역 농협의 조합장 선거는요. 이거는 공직 선거권, 공무원 뽑는 권리가 아니죠. 이건 선거권 포함되지 않는다. 어디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결사의 자유라고 그랬죠. 결사의 자유다. 집행유예자에 대한 전면적 선거권 제한은 선거권 침해한다고 그랬죠. 집행유예자도 범죄에 따라서 가벼운 범죄 저지른 사람도 있는 거고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시민들과 같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면적으로 선거권 제한한 건 선거권 침해다. 수용자의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선거권 제한한 건또 선거권 침해라고 봤어요. 1년 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자, 일률적으로 선거권 제한한 게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1년 이상 징역형은 꽤 무거운 범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양형에 있어서는 1년 이상 징역형 정도 받으면 사회적으로 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거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본 거예요. 주민등록 할수 없는 재외국민이라고 선거권 바로 그냥 전면적 부정하는 건 선거권 침해다. 재외국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바로 전면적 부정할 게 아니라 국내 거소 절차 이런 거 둬서 선거권 줘야 된다 봤죠.
다만 이제 재외국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인정하지 않는 거, 거소도 없는 거예요. 국내 거소도 없는 재외국민에겐 지역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제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을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 국내 주민등록도 없고 국내 거소도 없는 재외국민에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거권 침해는 아니다. 재외국민에게 재보궐선거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 인정하지 않는 게 선거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나 봤죠. 재보궐선거 하려고 해외 공관 계속 열어둘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막 과도한 부담이 된다. 그리고 재외국민에게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것도 지역구로 연결된 거니까 이것도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알아서 선거권 침해는 아니다. 공무단위간의 보호영역은요. 기신정으로 외우러 왔죠. 기신정. 공무 취임에 기회 보장할 것,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하지 않을 것, 부당하게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것, 이걸 보호 영역으로 한다. 공무 수행의 자유, 특정 장소나 특정 보직에서 공무를 수행할 자유, 이렇게 있는 보직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공작금 포함되지 않는다. 승진 시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 문제, 이거는 공무작금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걸 두개 비교하라고 했죠.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 위에 거는 이제 승진시험 응시 제한,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 문제, 요건 공무단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공무단계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단순한 내부 승진 문제라고 봐서 위에 거는 공무단계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요. 밑에 거는 공무단계 포함된다. 공무원의 퇴직급여 보장은 공무단계 보장이 아니라고 했죠.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 생활안정위 같은 경우니까 인간다운 생활권리, 사회보장 수급권 이쪽에 이제 보호권이 보호영역이 들어가겠죠. 근거에서 선고유예 기간 중 임용 결격 한개 공무원권 침해냐? 임용 결격과 퇴직 사유, 자연 퇴직 사유로 구분하라고 했죠. 선고유예 아직 임용되기 전이니까요. 이거 선고유예 기간 중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 임용 결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권 침해 아니다. 순경 응시연령은 30세로 한 거, 이것이 공무원권 침해 아니야? 침해한다고 봤죠. 네.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봤을 때 30세 기준으로 한거 너무 어리게 본 거죠. 바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30세 이후로도 바로 그런 자격을 못 갖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거 30세로 한건 공무원권 침해다. 밑에 거랑 비교하라 그랬죠.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 군대 특수성 있으니까 최고 연령 27세로 정한 건 이건 침해하지 않는다. 두개 비교하고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교원 임용, 대학 교원 임용 못하도록 한 거, 이게 공무원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학생들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성범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재범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자 교원 임용 못하도록 한건 공무원권 침해 아니다. 근거에서 선고유예, 여기 나오네요. 선고유예 받는 공무원 당연 퇴직하도록 한 거. 이건 과시범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과도한 제한이 된다. 따라서 공무원권 침해한다고 봤고요. 수뢰죄. 다만 이제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고의 범죄죠, 이거. 고의로 인한 직무상 범죄 아니에요. 뇌물 받은 거. 따라서 이거 선고유예 받았다고 해서라도 근거에서 선고유예 받은 공무원 당연 퇴직하도록 한 거. 공무원권 침해하지 않는다. 그냥 근거에서 선고유예와 수뢰죄로 인한 근거에서 선고유예 두개잘 비교해 두시고요. 헌법상 직접 민주제도는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이건 필수적이고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부의한 경우에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요, 직접 군인이 돼서 병력 형성할 의무. 그리고 간접적 예비군이나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간접적으로 병력 형성할 의무. 그리고 형성된 병력에 이제 명령을 복종할 의무, 이렇게 협력할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여기까지 복습해 봤습니다.